한 점의 그림은 공간을 특별하고 예술적으로 살려줍니다. 지금 소개할 작품은 공간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만들어줄 작품, 조은강 작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림 속 풍경은 개와 주인이 산책을 하는 모습인데요. 둘만의 끈끈한 사랑과 유대감을 극대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혹시 발견하셨나요? 무심코 서 있는 뒷모습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반려견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목줄에서 배려와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낮은 구도와 과감한 생략 기법입니다. 이런 낮은 구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략된 사람들의 상체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언강 작가는 현대적인 풍경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또 그리는 회화 작가로 유명한데요. 그림이 사실적인 이유는 실제로 뉴욕 풍경을 카메라로 담아내고 그 장면을 화폭에 옮겨와서 할 겁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정확히 잡아내기 위한 작가의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 조언강 작가의 릴레이션십이었습니다.